단설반도 가정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닙니다.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밀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밀 혐의는 대처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찰관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감찰은 불허됩니다. 셋째,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입니다. 우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여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하였습니다. 민정수석관과 반부패 비서관은 각자 역할을 다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의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주십시오.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재판장 시장님,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